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소식, 한국의 이제 자가격리 면제 소식. 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죠. 네. 한국 국민들을 대상,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이미 자가격리 면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이제 과연 해외 거주 한인들은 언제 도대체 이게 그렇죠. 풀릴 것이냐. 네. 근데 그 LA 총영사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 18일에 부임 1주년을 맞으셨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아직 발표한 건 아니에요. 질병 뭐 본부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건 아닌데 이 총영사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우선 적용 5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그 제외 공간들, 여기 뉴욕 총영사나 뭐 하여간 그 공간들이 현재 미국 접종 현황이나 접종 확인서 발급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각 주별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백신 접종 증명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면 6월부터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한미 양국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상호 인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6월부터. 메모리얼 데이 그 주간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게 다 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총영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6월은 안 넘길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와서 뭐 한참 또 얘기하고 가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가격리 면제권에 대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여기에 몰두를 하면서 찾아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 양국의 상호 인정, 그다음에 공인 접종 증명서 확인, 이 두 가지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 이게 공인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잖아요. 네. 그냥 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아직도 백신 여권 발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를 하지 않는 한은 한국하고 이걸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걸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나선 다음에 요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나? 네, 트래블 버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영국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게 상호 협정이 되면 국가 간에 요 국가와 요 국가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가격리 없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정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유럽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고 지금 각국의 그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고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를 해야지. 그게 다른 국가가 인정할 만한 뭔가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거지. 맞아. 지금 한국은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우선 이제 시점이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완전 외국인 모든 외국인에게 다 이걸 허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자. 그러니까 제외 국민. 예. 영주권자까지만, 그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까지만 요 자가격리 면제를 한번 시행해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권자들까지,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다 확대하는 방안. 네. 네.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뉴욕에 백신 관광 왔다가도 돌아가실 때 네. 면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한국 정부는 그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외국에서도 맞고 와도 된다. 네. 서로 인정이 된 백신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조만간 아마 올여름에는 작년에 못 가신 분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네.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생각이 듭니다. 네. 가실 거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래야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백신 접종 우리 자가격리 면제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